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꿈꾸는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분들과 화요일 이 시간 매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업들이 슬슬 밸류업 공시 본격화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오늘도 두 곳을 본부장님이랑 저랑 살펴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나 이 공시 내용들을 좀 보면 용어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아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이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ROE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ROE는 Return on Equity의 이제 줄임말이고 한국말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순이익을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네. 기업의 이제 주주들의 돈으로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높을수록 좋은데요. ROE가 높은 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ROE가 높다는 얘기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ROE가 지속 가능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던 자기 자본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ROE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본부장님. 네. 이거 보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쉽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 그림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네. 이제 ROE가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한 지표인 거고. 네. 그래서 그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PBR, PER하고 다 이런 산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몇 배를 쳐주냐. 이게 이제 PER 지표고 그렇게 도출된 값이 시가총액이고요. 그걸 이제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 PBR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ROE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요새 이제 금융 지주사들 밸류업 공시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보통주 자본 비율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 CET1이라고 하는 네. Common Equity Tier 1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은행업에서 사용되는 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은행업이라는 게 그 은행업의 본질을 살펴보면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려줘야 될 이제 빌려 쓰는 부채인 네. 거고 대출은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수익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금 규모랑 대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KB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네. 경우는 그 자산 규모가 한 500조, 510조 가까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자기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 부채 예금 규모가 510조에 거의 비슷한 한 47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예금 받아서 그걸로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랑 부채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값인 자기 자본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업은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자산 규모가 손상이 많이 되냐, 뭐 커지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자본 규모가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을 적정 비율로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산 규모 대비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이상 비율을 관리해야 되는 이게 은행업의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은 10.5%, 시중 대형은행 기준으로 10.5% 정도 되거든요. 지방은행은 한 9.5% 네.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뭐 법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단 가이드라인인데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 한 13% 정도로 맞추려고 시중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올 때 이제 위험이나 손실 흡수
또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내용들 나올 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밸류업 핵심이 결국 이제 또 주주 환원 또 한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총주주 환원율, 총주주 수익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같이 살펴보면요.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거가 대표적으로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주주 환원입니다. 그래서 네. 총주주 환원율이라 함은 배당뿐만 아니고 자사주 매입 금액까지 합쳐서 이제 보여주는 지표고요. 여기서 이제 총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거는 주주 환원율 플러스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플러스 환원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단 오늘 이해하시도록 이 세 가지 개념을 짚어드렸고 저희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 밸류업 공시 기업들 얘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금융입니다. 이 포럼에서 기업들마다 이제 공시 내면 학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신한금융 어떤 학점 받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학점을 줬는데요. 예, 아주 모범생 같은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메리츠가 A 플러스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A 제로 그렇죠. 총평을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A 제로 예, 그 주셨는지 회사의 구체적인 현황, 자본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현재 ROE가 얼마고 그리고 회사가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이 자본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진단이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인 목표 연도까지 2027년까지 어느 정도 숫자까지 맞추겠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후한 학점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했고 여기에 기한도 구체적으로 두면서 이 주주들한테 아무래도 신뢰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총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OE 측면에서 일단 볼게요. 자기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여기서 1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예. 현재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ROE가 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027년까지 10%로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ROE라는 게 아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ROE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분자가 순이익이고 분모가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을 효율화하거나 줄이거나 둘 다 하거나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업에 군살이 붙어 있으면 ROE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은행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위험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이거를 10%까지 높이고 잘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금 특이한 게 그래요. 현재 네. 보통주 자본 비율이 이미 13.2%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높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3% 그렇군요. 수준에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잘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총주주 환원율, 이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중 4대 은행들, 금융지주들 대부분의 주주 환원율이 한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35%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네. 신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36%, 그다음에 우리 금융지주는 34%, 이런 식으로 35% 중반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5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해외 글로벌 은행들을 보면 50%거나 그걸 초과하거나 보통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잘 순조로이 순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주가도 뛰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10년 동안 안 움직였던 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A 제로 이미 잘했지만
A플러스에 못 미친 이유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그 저희 이제 포럼에서 A플러스를 네. 주지 않은 이유는 그 저희 포럼 그 성명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기업의 이런 주요 의사결정의 핵심은 이사회 의장이 돼야 되는데 신한 같은 경우는 보면 위상이 이사회 의장의 위상이 대표이사 회장의 위상보다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가 그래요? 어떻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구조라기보다는 네. 저희 그 밸류업을 발표한 자료나 뭐 이런 자료들에도 그 대표이사 회장이 좀 더 우선시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 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격려 뭐 이런 차원에서 예. 만점을 주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의 그런 위상이 뭐 회장이나 대표보다 조금은 좀 약하게 그런 이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기업 거버넌스라는 게 결국에는 주총에서 그 이제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이사들 중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네. 그 이사회에서 이제 그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를 또 뽑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구조상 이사회 의장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예, 예. 강화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A0 학점을 주었다. 신한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신한금융지주보다 하루 앞서서 발표를 한 곳이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금융 쪽인데 이쪽은 또 몇 점을 받았는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지 화면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일단 평균 이상 되는 거고 잘한 축에 속하는 건데 A-라서 어떤 내용이 세세하게 조금 다르길래 이렇게 학점을 받았는지 이렇게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들어볼게요. 예, 뭐 결과적으로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은행 금융 지주들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보다는 한 단계 낮은 A-를 받은 이유는 네. 일단은 그 구체성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한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명확히 저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걸 제시를 했는데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이제 좀 제시를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시기는 비슷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당 지표. 그러니까 사실 이 주주 입장에서 주당 지표가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 같은 경우는 주식수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주당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 예.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지 않았나 예, 하는 예, 네. 지금 보면은 저렇게 주주 환원 계획을 우리 금융 지주에서는 뭐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눴던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네. 단순하게 뭐 최종 목표치로 가는 과정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치는 신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ROE 10%, 그다음에 보통 주자기 자본 비율 13%, 주주 환원율 50%. 근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주 자본 비율을 신한금융은 어쨌든 유지하는 수준이었던 거 달리 우리 금융 쪽에서 어쨌든 조금 더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맞습니다. 예. 이게 네. 신한은 이미 뭐 충분한 자본이 확충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성에 포인트를 두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두 금융 지주사들을 통해서 포럼에서 학점 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밸류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기대해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희 또 이들리TV 오만한 인터뷰에서 계속 이렇게 짚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기업 밸류업, 증시 밸류업과 함께 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2주 뒤에 또 다른 포럼원 분께서 나와셔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겠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또 정부의 이 세법 개정안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세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실 이런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기업 거버넌스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조금 그 당근을 주자는 그런 이제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이제 빠져 있고 좀 세제 측면에서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종의 선행 요건인 거버넌스 개혁 없이 세금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좀 우려가 시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이 이렇게 개편되는 방향성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 할증 같은 것도 우리 1,400만, 1,500만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기존에 최대 주주 할증이 붙었던 이유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하기로 했던 의무 공개 매수 같은 경우 아직 뭐 최종 도입안이 발표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됐는데 일단 프리미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간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행 요건이 없이 이렇게 세금이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럼 그 선행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봤던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또 뵙기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꼭 돼야 된다. 제언을 좀 주신다면요.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사 충실 의무 말씀하시는 거죠. 주주에 대한 거죠? 충실 의무죠. 네. 이게 뭐 법조문이 어떻든 간에 현실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테크닉과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큰 틀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법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M&A나 이거 이렇게 상법 개정되면 M&A나 좀 제약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충실 의무의 개념을 약간 오인하고 혼동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실 의무는 특정인과 또 대부분의 전체 주주와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M&A를 잘하는 거는 전체 주주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두산이나 뭐 그런 어떤 계열사 간의 합병에서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열사 간 합병이 아닌 기업의 건전한 합병이나 M&A는 뭐 이거와 무관하게 많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